태양. 우주에서 태양계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의 어머니 같은 곳이죠. 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양은 지구상의 생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태양은 모든 행성들의 에너지의 근원이며 지구는 태양이 존재하기에 낮과 밤이 구분됩니다. 지구의 생물 대부분은 태양에서 나오는 많은 에너지를 의존합니다. 태양이 있기에 지구,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폭발로 인하여 엄청난 고온으로 가득한 이 태양에 인간이 착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내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의 실험인간 코리아맨이 나섭니다. 이 태양의 안이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뜨겁겠지만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태양에 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태양 근처에 접근하여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특수한 자생 슈트가 아니라면 근처도 못 갈 겁니다. 결국 태양까지 뛰어내리는구나. 화형당하는 기분이겠네. 가봅시다. 구독자분들은 코리아맨의 고통을 좋아합니다. 그럼 준비하고 바로 뛰어내려 봅니다. 둘, 셋, 시작됐습니다. 태양의 직경은 약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름이 지구의 약 109배 정도 됩니다. 표면의 온도는 5,500도 정도 됩니다. 또한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목성의 1,000배 정도 해당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모아도 태양의 질량의 고작 0.134%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무시무시한 무게의 태양입니다. 상상조차 힘든 수치네요. 최대한 태양 쪽으로 빠르게 접근해봅니다. 저번 행성 여행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코리아맨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슈트와 함께라면 어떠한 곳이든 우주 어디든 갈 수 있는 슈트입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믿고 가봅니다. 1차 위치에 도달해봅니다. 태양의 대기층입니다. 이 대기층의 명칭은 코로나라고 합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층으로서 온도는 100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용암의 90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오히려 태양 내부보다 200배나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100만 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살아남을 물질은 없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곳의 입자 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워 죽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목욕탕에서 75도 물에 들어가면 바로 화상을 입지만 75도의 사우나에 들어가면 오래 버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곳은 위험합니다. 초반부터 고난에 빠진 코리아맨입니다. 이곳은 또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밝기보다 수십만 배 밝습니다. 방사선 수치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방사선이 발생됩니다. 겨우겨우 1차 위치 코로나를 지나 2차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태양의 지표면보다 3천 킬로미터 떨어진 일명 채층이라는 곳입니다. 이 채층에서는 엄청난 불꽃이 올라옵니다. 태양옹염이라 불립니다. 이 태양옹염이 생성되는 곳이 채층이고 이 태양옹염은 수만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가며 1차 위치인 코로나까지도 치솟습니다. 작게는 하루에 3번 정도 엄청난 불꽃이 치고 올라옵니다. 홍염의 온도는 1만 도 이상까지도 도달 가능한 불꽃입니다. 또한 이곳은 채층은 균일한 층이 아니고 일명 침상체라고 불리는 수직으로 쭉쭉 뻗은 여러 바늘처럼 생긴 것의 집합체입니다. 겨우 2차 위치에 왔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이제 채층을 지나 태양의 표면인 3차 위치, 일명 광구에 도달합니다. 이 광구가 우리가 지구에서 매일 보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태양의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곳의 온도는 5,500도 정도 됩니다. 또한 고르게 빛나는 곳은 아니고 작고 빛나는 수많은 알갱이들의 집합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곳 광구는 쌀알 조직 또는 입상반으로 불리는 대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곳의 온도가 2차 위치인 채층보다 안쪽인데도 온도가 더 낮습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5500도도 엄청 높은 온도지만 앞서 더 높은 온도들을 겪고 내려오니 코리아맨은 오히려 버틸만 합니다. 버티며 내려오니 이제 태양의 중력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지구보다 약 28배의 중력이 몸을 휘감습니다. 지구상의 68kg 사람이 이곳에선 무게가 약 1.7톤입니다. 이 무게는 하마와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주복이라면 인간의 장기는 아래로 내려앉을 겁니다. 이제 태양의 땅에 발을 디디러 내려갈 준비를 하지만 인간은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태양에는 단단한 표면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태양은 수소와 헬륨 덩어리로 가득한 풍선 같은 놈입니다. 광구는 도착할 순 없고 계속 떨어지겠네요. 그럼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거대한 검은 반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들 아는 흑점입니다. 이 흑점은 지구 전체 크기만큼 큽니다. 흑점의 생성은 자기장에 의해 생성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태양의 초고압 폭발이 자주 발생되는 곳입니다. 가스가 표면에서 급격하게 분출되어 형성되는 폭발이죠. 이 폭발은 약 100억 개의 수소폭탄과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폭발은 무섭습니다. 빨리 피해봅니다.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차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류층이라 불립니다. 대류층의 두께는 약 2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온도는 200만 도에 육박합니다. 지구에서는 이 열을 견딜 물질은 없습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물질은 탄탈륨 탄화물이라 하는데 이 물질은 고작 4000도까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슈트는 우주 최강 슈트이기 때문에 버팁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곳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순 없겠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코리아맨은 구독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니까요. 5차 위치에 왔습니다. 대류층에서 20만 킬로미터를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일명 복사층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두꺼운 층에 속합니다. 전체 반경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압력이 코리아맨을 덮칩니다. 저번 바다 여행 때 보다 압력이 1억 배 정도 더 큽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압력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수치입니다. 의외로 이곳의 시야는 이제 밝은 빛은 없고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의 밀도가 매우 높아 빛이 눈에 띄기 전에 분자끼리 부딪혀 산란해 버리기 때문이죠. 어두컴컴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뜨겁고 어두운 이곳을 더 들어갑니다. 저번 목성 여행에서 체감한 강풍보다 엄청난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자생 슈트가 망가지는 순간 제 몸도 증발될 겁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6차 위치 태양의 핵에 도착하였습니다. 지표면에서 50만 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이곳은 반지름의 4분의 2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압력은 지구 해수면의 압력보다 2천억 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지난 해수면 심해 여행 때 압력을 떠올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다 속에 1.5톤의 압력을 견뎠는데 이곳은 2천억 배이니 정신병에 걸릴 듯한 수치입니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은 좀 심한 것 같아. 또한 이곳은 워낙 밀도가 높고 온도는 1500만 도에 달합니다. 우주 태양계에서도 가장 뜨거우며 태양 안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곳입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으며 금이나 납의 밀도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수소 핵들이 반응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핵에서 생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 안은 불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태양은 불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들이 핵 반응을 통해 형성되며 수소 원자를 함께 충돌시켜 더욱더 큰 헬륨 원자와 작은 에너지들을 생성합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폭발하는 거대한 수소 폭탄 풍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에너지원 모두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빛의 형태로 태양이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코리아맨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버틴다 해도
이제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역시나 저 세상에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이젠 정말 살아 돌아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 제정신이 아닙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나네요. 이번 태양 여행은 코리아맨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도 느낀 여행이었으니까요. 코리아맨의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나만 갖고 지랄인데 그거 끄지 새끼야. 내가 만만해? 네가 우주 매입했냐? 왜 맨날 나만 시키고 갈구고 지랄인데 그거 끄지 새끼야. 너 금융위기 모르냐? 오늘도 역시 새끼야. 멋진 댄스를 추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맨날 우주만 여행하는 건데? 언제까지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태양에선 공항 도둑 조심하세요. 내가 만만해? 네가 우주 매입했냐? 왜 맨날 나만 시키고 갈구고 지랄인데 그 끄지 새끼야.